울산시가 지난 7월 첨단 2차 전지 특화 단지 지정 이후 2차 전지 관련 기업 투자를 연이어 유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거 참여한 울산 K배터리쇼가 열렸습니다. 이 배터리 분야를 테마로 한 첫 학술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는 평가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배터리의 현주소를 가늠할 2023 울산 K배터리쇼라는 이름의 전시 학술 행사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울산의 국가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연계해 2차 전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한 그야말로 2차 전지 산업의 장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특히 배터리 분야를 테마로 한 국내 첫 학술과 전시가 한데 어우러진 행사여서 참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행사장에는 2차 전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학생,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최근 울산에 집중되고 있는 2차 전지 분야의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케 했습니다. 원래 처음 개최되는 울산 K-배터리쇼는 미래 핵심 산업인 2차 전지의 차세대 기술 개발과 또 세계 시장 확보를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오늘 참여한 기업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2차 전지 중심 도시로 울산이 도약하겠습니다. 행사는 전시 부스장과 강연장으로 구분되어 열렸습니다. 전시 부스에는 국내 배터리 시장을 이끄는 주요 기업들이 저마다 자사의 배터리 관련 소재 부품을 전시하며 배터리 분야의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2차 전지 제조와 활용 분야의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등에서 전문가들이 나와 기조 강연을 갖고 향후 국내 배터리 시장의 흐름과 방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움직이는 자동차, 움직이는 모빌리티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배터리의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고체의 배터리라는 반으로 가르더라도 전혀 화재의 위험이 없는 배터리의 기술 확보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테크노파크, 고려아연, LSMNN 등 울산의 배터리 산업을 주도하는 기관과 관계자들이 울산 2차 전지 산업 발전 방안과 기술 동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갖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행사가 첨단 2차 전지 산업의 소재부터 제조, 완제품, 사용 후 배터리까지 전주기 인프라를 확보해 명실상부 세계적 첨단 2차 전지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울산시의 역량과 지원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울산시는 2차 전지 산업이 울산시의 제5대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K배터리쇼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